악령인데 좋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악령이 그 생각을 넣어줄 때 가론 유다가 안 한 게 뭐예요? 그렇지. 거부를 해야죠. 야, 총기 있다. 그렇죠? 그 순간에 NO! 그래서 왜 NO를 사람들이 못하냐 하면 이게 악령이 넣어준다는 것을 알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이라면 내가 나한테 어떻게 거부를 해? 그래서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줄 안다고.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그게 악령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넣어준 존재가 악령인데 그게 악령이라 그게 나라고 하면 글쎄 예수를 아무리 따라댕겨봐야 앞으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 그 부정적 생각을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을 해야 돼. 그거를 동의를 해야 돼. 동의를 하고 그 악령을 향하여 내가 나를 향하여 노 한다는 거 좀 웃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노를 해? 그러나 그건 나가 아니고 뭐예요? 악령이 예수를 배신하고 싶은 생각을 넣어줬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그렇게 배신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냥,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놈은 그 나쁜 놈이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대. 그러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왜 악령이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것에 동조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어떻게 배신해버렸어. 배신해놓고는 어떻게 했어? 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뭐예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속은 거는 사실은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특히 여자들이 더 그래. 그래서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어머, 어머머, 나 좀 봐,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건 너무나도 내가 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도 아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팍 떠올라요, 떠올라.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거 다 뭐예요? 악령들이 우리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작업하는 중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성령이나 악령이, 어떻게, 나를 차지하고, 나를 지배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령과 악령의 투쟁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뭐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란 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입장이 됐느냐고 물어 뭐요? 봐야죠. 이제 그런 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잘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여러분 이제 제가 찾아서 이렇게 설명해줘. 야,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무슨 자기가 심심해가지고
뭐 악령도 만들어 놓고 뭐 그래야 고생시키고 뭐 인간 심심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그 이유가 다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 그 나무 새끼 때려 죽이고 싶은 원수지만은 그래, 그 녀석도 그렇게 해야 될 사정이 있었겠지. 용서하자라는 이런 마음은 성령이 넣어주는 거야. 그 악령은 뭐라 그래요? 그놈 새끼 절대로 가만 놔두지 마. 고소해. 어? 이래서 그 우리는 그 두 성령과 악령,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여기 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고, 내가 뭐 여기 센터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는 하나 치료해 주나 보니까 하나도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면서 치료해 주는 건 하나도 없고 뭐 앉아서 강의 듣고 박수 몇 번 치고 노래 부르고 또 나가서 뭐 관광 댕기고 뭐 이러면 낫는 건가? 그런 생각 언뜻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나은 사람은 또 있어. 이상해 죽겠어. 그러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을 수도 있었구나. 맞아. 이 길은 확실한 길이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게 맞아. 탁 하는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병도 뭐요? 믿음으로 낫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되어있냐.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우리 민재 씨 아까 했잖아, 말했잖아. 거부! 그렇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그 거부 안 하면 내가 선택한 걸로 돼버려. 내가 거부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가 없어. 왜? 거부를 안 하면 악령은 성령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요. 받아들이고 있거든. 그래서 거부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저는 옛날에 뭘 몰랐을 때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게 없다며. 그러면 내가 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뭐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의 유전자 자체도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밝혀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 과학하고 성경이 일치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천만에 우리의 나의 유전자가 어떻게 내 선택대로 변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그 말만 알아도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이 나쁜 뜻을 품으면 내 유전자가 망가진다는데? 그러면 나쁜 뜻을 품으려고 하겠어요? 안 품으려고 하겠어? 그렇지. 이 진리란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며. 이 한마디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이게 이 중요한 진리가 지금 희한하게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를 뭐요? 않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다 누구의 장난이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지.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너무나 진리가, 거짓을 진리같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 가룟 유다 그 자식이 말이야. 예수를 팔아먹자고 생각을 한 거야. 아니야. 그건 악령이 해준 거야. 이 가룟 유다는 뭐 하지를 않았어? 악령이 그런 예수를 배신하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줄 때 가룟 유다는 거부하지를 않고 받아들였다. 그런 유다는 왜 받아들였겠냐?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제자가 될 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세상적 자격이 없었어. 네. 뭐, 요한, 야고보, 베드로, 한 다섯 명은 다 뭐요? 어부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쓸만한 인물이 가룟 유다야. 지식 수준도 제일 높고. 그 열두 명 중에 가장 지적으로 높고 교육을, 고등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당시로는 서기관이라고 그랬어, 가룟 유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이 종에다 뭘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때는 뭘 기록하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이냐 하면 성경을 기록해. 그래서 성경을 왜 기록해? 책을 만드는 사람이야. 성경을 복사해서 필사해가지고 책 만들고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뭐 하다시피 한 사람들이요?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 제일 먼저 혼자서 배신했거든. 지식 수준이 높으면 뭐를 더 믿어요? 자기 생각을 더, 자기 지식을 믿는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해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기대했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원수도 사랑하라 했었고 이번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그 바드로가 원했던 것은, 그 당시 온 이스라엘 국민이 원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로마를, 그 막강한 로마 세력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로마의 통치를 안 받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개념은 그거였어. 우리 하나님은 막강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에 어떤 존재도 로마 세력을 물리칠 세력은 존재했어요? 안 했어? 존재 안 했어. 로마가 다 꽉 잡았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로마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세력의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거는 로마가 통치를 하든 말든 하나님한테는 아무 뭐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뭐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래?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야. 그렇죠?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미워하며, 우리는 안 미워하고 싶어, 안 싶어? 안 미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지?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그냥 미워져. 그리고 미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미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증오심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예요? 유전자까진다니까. 그래서 면역력 떨어지고 암세포 못 죽이고. 그게 문제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는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미워하는 거는 노력 하나도 할 필요 없어. 자동적이야. 즉, 그런 상태, 그런 본성이 바로 나를 어떻게 하는 본성이에요. 나한테 해를 조금만 끼치면 미워져 버려. 그럼 말하기도 싫고, 밉고, 그러면서 유전자 끄는 것을 누워서 떡 먹기로 하고 있다고. 맨날 나를 죽이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요? 죽는다니까. 죽는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나를 죽이면서 맨날 미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래서 그렇게 살면 결국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결국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는 존재로서 매일매일 미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러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존재. 이런 상황으로부터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의 진짜 뜻이야. 예. 감이 잡힙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그런 거지. 뭐, 여기 뭐, 지구상에 살다가, 진짜 살기 좋은 천국을 보면, 이런 게 아니야. 나를 그런 본성, 죽는 것이 너무 정상적인 본성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본성은 뭐예요? 안 죽는 본성. 안 죽으면 뭐예요? 영생하는 거지.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야.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이런 본성 가지고는 절대로 영생할 놈 한 놈도 없어. 맞죠? 그래서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바꾸려면 우리 이래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창조해야 돼. 다시 창조해야 돼. 인간으로 창조하다는데 뭘로 창조해야 돼? 천사, 영적인 몸으로 창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을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육적 몸인데 그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몸은 뭐예요? 새로 창조해서 주실 몸은 영적 몸이야. 그거는 이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천사라고 불러.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기 보면 부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 앞으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없다. 왜?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몸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부활 후에는 그런 몸이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이고, 여보, 천국에서도 당신과 같이 살고, 이런 건 없어. 아시겠죠?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뭐 이런 일이 없다. 그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뭐요? 죽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뭐야? 천사와 동등하긴 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기대하시라. 그때가 돼야 저도 우리 마누라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거야.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잔소리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는 진리를 잘 깨달았어. 여러분, 어떤 마누라가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마누라인 줄 아세요? 제일 잔소리가 많은 마누라들은 교사 출신이야. 이 교사들은 맨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가르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교사 출신이라가지고 저보다 19살이 지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를 학생 취급한다고! 거기다가 교사 중에 어떤 교사가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게? 훈육주임. 우리 집사람 훈육주임 출신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안 착해질 수가 없죠. 왜? 그 훈육을 맨날 받으니까. 근데 아이고, 이 잔소리 없이, 제가 이제 저녁에, 어둑어둑 할 때 걔들 데리고 이제, 운동을 나간다. 그러면, 여보, 넘어지지 마. 어두운데 조심해. 이 가르침이, 똑같은 가르침을 매일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겹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 그게 제가 여러분께 자꾸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게 되어 뭐예요? 있다, 이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해 안 해? 약속 지켜 안 지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자 정말 희망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어서 와있어. 아주, 제가 반가운 사람들이 왔네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 선택. 그 항상 뭐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실제로 행사하자. 내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내 선택권을 생명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사망적으로 가는 걸로 선택을 한 걸로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문제다. 뉴 스타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즉각적인 그런 악령이 내 마음에 결국 정말 사단이 악령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넣어줬을 때 그거를 거부를 하지를 않은, 예.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악령에 넣어준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해? 그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그러면 예수님 생각을 어떻게 자기가 바꿔야 된다고. 이것이 죄의 출발점이야. 아직은 이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늘에 뭐가 발생했다? 하늘에 뭐가 있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여러분이 잘 합성을 해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드디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서 내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되면 서로 나중에 비교해보면 서로 여기 이렇게 해석한 거하고 여기 와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내가 해석해놓은 게 다 모아보면 뭐예요? 다 뒤죽박죽이야. 모순이야. 그렇게 될 때는 내 마음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없어. 네. 여기는 이러네. 저기는 저러네. 응?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시켰느니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느니라. 그래 놓고, 야고보서로 가보면 뭐라 그래?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럼 여기서 또 율법 지켜야 된다는 얘기냐?
그럼 이쪽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대로 그렇게 믿음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로 해석해 버리고 또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됐다. 그럼 앞뒤 맞아요, 안 맞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걸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이 문제를 내가 앞으로 풀어야지, 속이 시원하지.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이게,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가도 야고보서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니까. 그거를 이제 마틴 루터가 깨달았잖아. 근데 야고보서에 가보니까 행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랬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 봐라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된다니까. 뭐가 어느 쪽이 맞는지.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고보서 같은 거는 야고보가 뭘 잘 뭐요? 몰랐어. 그래서 야고보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것은 그거는 복음치고도 가치가 없는 말이 많아.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마틴 루터가 그랬어.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에 동의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한 말대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예수님이 자르지도 않았어.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한 사람은 없어.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앞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하려면은 그럼 반드시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다고 그런 모양이네. 그렇게는 마틴 루터가 아무리 훌륭해도 난 일단 뭐요? 성경에 올라와 있는 말씀이라면 뭐요? 그것은 옳다고 내가 생각하고 확실하게 올바로 해석을 해야지. 마틴 루터도 뭐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지나가기는 전혀 싫어. 저는 그렇게 성경만은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내가 취급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웃음 치료라는 것도 결국은 무슨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조금 반사 효과가 나타나서 꺼진 유전자들 켜질 수는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조건 반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웃음 치료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내가 우습지도 않은데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악령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암이 나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주고 있을 때 내가 이 악령을 거부하기 위하여 물리치기 위하여 내가
그 나는 이 악령의 소리를 듣기를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의무로 내가 그 악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어떻게 선택한다는 의미로서 이제 그게 기도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웃음까지도 동원될 수 있다. 그래서 우습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이거 웃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내가 받고 그것을 감사하는 아직도 도움을 못 받았지만 받은 걸로 하면서 제가 웃습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웃음 치료도 거기에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나는 악령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그 나의 의지 선택하라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웃음으로 행동으로 그 웃음이라는 건 하나의 행동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만 선택하면 안 돼.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제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악령은 뭐예요? 악령은 아하.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그것이 행동으로도 어떻게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나를 붙잡고 괴롭힐 권리가 뭐예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으로서의 내 스스로 혼자서 내가 웃음 치료를 할 수도 뭐예요?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습지도 않는데 웃는다는 것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그럼 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습지도 않는데 웃는다는 것은 꼭 맛이 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별로 우습지도 않는데 지금 혼자서 하면 악령은 금방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식 맛이 갔구나. 그래서 또 방해해. 그래서 그 방해하는 그걸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방법이 악령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를 쑥이라고 그래. 쑥스럽지도 않아, 지 자식아. 그걸 저는 아주 옛날에 깨달았어. 아시겠죠? 저는 웃지도 못하는 아이였어. 굉장히 수줍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상구야, 너를 그래서 이제 너를 좀 네가 기가 워낙 푹 죽어 있으니까 너 기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반장이 되라고 그랬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리가 후두루둥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장은 학생들이 선출하고 부반장은 이제 담임선생님 이상구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장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짝짝짝짝 했는데 그다음에 이상구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이제 우리 반 애들이 전부 이상구가 무슨 부관장을 하냐. 선생님도 오늘 담임 선생님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저는 나가지고 여기 올라서 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되고 저는 못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막 애들이 뭐요? 그러면 그렇지. 저 새끼가 무슨 부반장이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부반장을 그렇게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그 당시 우리 어머니의 동생, 우리 이모죠. 우리 이모가 참 미인이에요. 그, 담임 선생님 그 이모한테 뺏어가세요. 그래서 점수 달라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 처참하게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도 김 샜어 안 샜어. 그 애들이 뭐 웃어버리니까 담임 선생님도 면목이 안 서고. 그래서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로 잠깐 들렀다 가. 그 가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 길을 살려주려고 내가 한번 해봤는데 부반장으로. 안 되겠구나. 그런데 상구야,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너도 변하고 싶지? 변하고 싶지. 나도 다른 애들처럼 웃고 막 활발하게 그러고 싶지. 근데 안 되는데 뭐. 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내가 노력해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변해야 돼. 안 변하면 너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못할래. 그랬어. 맞나? 맞아. 저도 그거를 항상 걱정하고 있었어. 그때가 중학교 2학년. 지금쯤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언제 내가 변할까? 이러다가는 뭐요? 평생 방콕하고, 꼼짝 못하고, 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 나도 알아. 큰일 났어. 그래서, 상구야. 오늘부터 깊이 생각해서 오늘부터라도 무슨 수를 쓰든지 한번 변해봐. 변하는 방법이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담임 선생님이 참 그 진심으로 그렇게 충고를 해 주신 것. 뭐 100% 제가 공감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책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 그때는 뭐 버스도 없고, 죽치고,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집으로 왔다 갔다. 근데, 그래서, 가면서 어떻게 내가 변하지? 변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받아들여. 방법을 모르겠어. 그래서 집에까지 다 가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웃음 치료야. 그때는 웃음 치료는 말이 없었어. 웃자. 웃는 연습을 하자. 왜? 제가 웃을 줄을 몰랐으니까. 와, 그때 그 결심, 웃자라고 하는 순간이 나의 뉴 스타트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고 나가서 웃자. 나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배꼽 잡고 웃는 것처럼 나도 웃고 싶어 죽겠어. 웃자. 그래서 제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딱 앉아서 선택했다고. 행동으로 선택하기로. 그래서 책상 위에 거울을 딱 놔놓고, 와, 안 되는 거야. 웃는 얼굴이 안 돼. 아무리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볼래도 내가 거울 속을 보니까 웃는 얼굴이 아니야. 와, 이거 내가 병신이 됐어.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깨달음이, 큰일 났어.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럼 나는 내가 웃는 사람으로 변할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온 몸에 있는 정신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거울 속을 들어보면서 내가 웃었다고 보일 수 있도록 표정을 막 전심전력으로 했는데 아 이제 조금 웃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알아요? 갑자기 어떤 놈이 나를 보고 하는 거야. 비웃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분명히 나를 보고 비웃는 놈이 있어. 아무리 돌려봐도 없어.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어. 이상해 죽겠어. 그래도 나는 할 거야. 그러니까 또 가만 보니까 그 소리가 내 주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여기서 나는 소리야. 나야 그게. 내가 나를 웃으려고 하는 나를 비웃고 있어. 와. 여러분, 이거 굉장한 발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둘이야. 나는 변해야지 하는 나가 있고, 나는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나가 있고, 나는 담배 안 끊을 거야 하는 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 틈새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진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두 개네. 그러면 그 두, 웃으려고 하는 상구하고, 웃지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상구가 또 있어. 그건 이제 악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둘 중에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니까. 나는 나를 웃지 못하게 하려는 나를, 나는, 이제는 나로서 뭐요? 나로서, 무슨, 그거 시끄러워. 소리 다 들린다고. 자, 그래서, 조금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뭐요? 주책 끼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주 재밌어.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아 내가 둘이구나. 나는 이 나를 못 웃게 하는 변하지 못하는 상구는 뭐 지금부터 거부해야 돼. 나 무시할 거야. 이것이 제가, 여러분, 13살 때 한, 정말 내 인생을 바꾼 선택이었어. 그
그래서 제가 피나는 노력으로 아, 눕고 이제 웃는 표정만 하다가 이제 그것이 잘 돼 되는데 이제 그런 소리 내서 웃자고 해서 하면 또 이 자식이 또 그러면 또 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시끄러 새끼야 그랬어. 막 밟아버려야지. 이러면서 오기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달을 걸리니까 제가 뭐요? 웃는 사람 됐어. 성공!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실행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그때 드디어 배운 거야. 깨달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보면 헷갈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안 헷갈리는 척 하면 안 돼. 헷갈리면 뭐예요? 나는 헷갈리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 진실을 깨닫게 돼요, 결국. 헷갈리면서도 아는 척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절대 다수야. 그리고 적당히 해석해서 넘겨버리고. 그건 안 해요. 지금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방학 때가 됐어. 그래서 방학 때 되면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시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오면, 나는 우리 반, 70명 중에서, 뭐요? 제일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될 것이야. 목표를 딱 세웠어.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동안에,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 가가지고, 이제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어. 야호!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노래를 전혀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노래, 그, 책을 사가지고, 그, 가곡집, 한국 가곡집 사가지고, 이제 막, 노래도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친구보다 노래를 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로, 방학 끝나 학교 왔거든? 왔는데, 탁, 이제 수업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웃기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웃었거든. 그러니까, 온 우리 반 애들이, 그때 제가 키가 컸기 때문에 맨 뒤줄에 앉았어. 거기, 원형, 우리 그때 학교 건물이 이렇게 원형교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뒤줄이 제일 길어. 그, 이제, 그, 맨 뒷줄에 앉아서, 제가, 하니까, 온 반 애들이 뭐, 놀래가지고, 상구아이가, 상구가 저렇게 웃는다. 그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정상적인 학생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더, 야, 이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내가 선택만 하고 하면 되는구나. 해서, 뉴 스타트도 해보니까 돼, 안 돼?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만나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와, 맞다!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뭐요? 간 이식 같은 거 안 받아. 나는 뉴 스타트로서 된다고 믿어. 그 믿음으로 나 버렸잖아.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 이상구가 13살 때 한 그렇죠. 그 결심, 선택. 그래서 여러분
숙여지면 안 돼요. 숙은 뭐야? 악령이야. 숙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행동으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쑥스럽게 해서, 야, 남의 눈이 창피하지도 않냐. 이래서 하고 못하게 해. 근데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저는 뉴 스타트를 하기로 선택하고, 그 돈 잘 벌던 병원, 뭐요? 그거 포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 돌았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누가 봐도 돌은 것 같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돌았어, 안 돌았어? 예, 돌기는 돌았어요. 남이 다 하는, 우리 민재 씨 말대로, 다른 의사들은 다 약 주고 하는데, 왜 박사님은 미쳤나요? 미쳤다, 약간, 근데 와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 뭐, 지금 뭐요? 제일 확실히 말해. 야! 그렇구나. 우리, 경원 씨 닮아가고 있다, 그죠? 그렇죠. 지금 앞서가려고 그래. 이제 이래서 진리가 밝혀지면, 와, 헷갈리던 것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으로, 올바른 확실한 선택으로, 이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된다. 행동으로 선택 안 하고 마음으로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달 보고 우는 신세가 된다. 누구들처럼?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행동을 안 한 거야, 얘들은.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갑돌이 생각, 갑순이 생각하면서 달 보고 우는 신세. 그거는 선택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하게 행동으로 내 선택을 하지 않은 결과였어. 여러분들은 확실한 선택으로 분명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